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한장 동아시아사 세 번째 시간으로 인구 이동과 전쟁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네, 자연환경과 선사문화 배웠고 지난 시간에는 국가의 성립과 발전을 봤습니다. 오늘은 제3강 인구 이동과 전쟁이고 관련된 교과서의 내용은 47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가 이동하고 결과적으로는 지역주의, 아니 지역주의 아니죠. 지역 국가가 등장하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상황을 보는 내용입니다. 시기상으로는 3세기부터 대략 한 7, 8세기 정도까지를 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물론 이제 8세기 더 이후까지도 보고 있는 내용인데 기존에 해왔던 대로 중국사를 좀 먼저 중심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와 연관된 유목민족 국가 내용, 아이고, 보고, 그리고 한국사와 일본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내용은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기억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데, 좀 중요한 거는 중국사랑 일본사를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 많이 일어나던 시기는 이제 3세기부터라고 봐도 돼요. 당시 중국에서는 후한이 멸망하고 황건적의 낮, 이런 게 벌어지면서 삼국지에 나오는 그 시대가 됩니다. 위, 촉, 오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시기였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통일했던 나라는 사마시의 서진이었어요. 진은 요 진자를 씁니다. 앞선 시황제의 진나라와 다른 한자라는 걸볼수 있고, 수도는 로양이었다가 장안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4세기 무렵에 들어왔던 흉노, 갈, 저, 강, 선비족, 바로 다섯 개 오랑캐족이 16개 나라를 만드는 5호 16국 시대예요. 원래 이 5호라고 불렸던 다섯 오랑캐족이라고 불렸던 5호는 만리장성 이북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중국 한족의 국가들이 좀 군사력이 약화된 시기를 이용해서 만리장성 이남 지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인구 이동은 한족 흉노족들이 아니 5호가 먼저 만리장성 이남 지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인구 이동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해서 인구 이동이 먼저 일어났고, 이로 인한 연쇄작용으로 원래 중원 지역이라고 불렸던 화북 지방에 살고 있던 중국 한족들이 남하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남하했던 사건을 뭐라고 불렀냐면, 영가의 난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영가년에 일어났던 난리기 때문에 영가의 난. 수업 시간에 몇 차례 얘기했지만, 중국 한족들이 받았던 크나큰 피해, 또는 그들의 자존심 위에 상처를 입혔던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명칭을 붙여준다고 했고, 영가의 난, 우리 앞선, 한 고조, 유방이 흉노 묵툭선호에게 사실상 포위가 됐던 사건, 평성의 치, 그리고 나중에 송나라가 남송으로 옮겨가게 됐던 송나라의 황제들이 연인족에게 포로가 되는 사건, 정강의 변, 마지막 명나라 황제가 포위되는 토목보의 변 등이 있는데, 그 중에 영가의 난이고, 영가의 난이라는 글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원래 화북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고 있던 한족들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강남 지방으로. 강남 지방으로. 창장강 유역으로 이동을 하게 됐고, 수도를 건강, 지금의 남진에 세우며 동진을 세웁니다. 동진 멸망한 이후에도 송제 양진으로 이어지는 중국 한족들의 국가들이 차례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들을 남조라 부르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들에 의해서 원래는 발달하지 못했던 창장강 또는 양지강이라도 해요. 창장강 이남에 농경지가 확대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족의 인구 이동으로 인한 농업 생산력의 증가가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반면 북쪽 지방에서는 화북 지방에서는 매우 중요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매우 중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위예요. 북위 이후로 나타나는 동위, 서위, 북제, 북주를 모두 북조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북위에서부터 시작하고 선비족 출신이 만들었는데 이 왕족을 차지했던 선비족 성씨가 탁발씨예요. 탁발씨. 탁발문, 탁발 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름이 탁발로 시작되는 것만 봐도 아 선비족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족속이에요. 이 북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어떤 면에서 중요한 것을 보여주냐면 여러 가지 처음 시행한 것들이 많아요. 북위 매우 중요하다. 처음 시행한 것들 보면 먼저 통치적인 면에서는 나중에 다시 나오게 될 윤령을 할 때 다시 나오게 될 균전제를 처음으로 실시했던 나라가 바로 북위고 부족제를 9년제로 실시했고 가장 대표적인 게 한화정책 또는 오랑캐와 한족을 융합하는 정책이다 라고 해서 호한융합정책을 펼쳤던 나라예요. 이 호한융합정책의 대표적인 왕이 효문제라는 인물이었고 그 효문제가 했던 정책들을 보면 수도를 러양으로 옮기거나 과거 선비족의 풍습을 금지시키거나 한족의 언어를 쓰거나 의복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그 성 이름 할 때 성을 한족 성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선비족은 한족과 결혼하라고 결혼을 장려하는 모습들 모두 다 호한융합정책 또는 한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북위의 한화정책, 호한융합정책 매우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따로 기억하라고 이렇게 박스에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결국 북위도 535년에 멸망을 하고 동위와 서위로 나뉘었다가 다시 동위는 북제로, 서위는 북주로 하다가 결국 북주를 멸망시키고 등장했던 수나라가 남북조를 모두 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나라, 하지만 수나라 오래가지 못해서 589년에 만들어졌는데 618년에 당나라로 바뀌게 됐고 그래서 수당은 연결해서 보는데 각각 했던 일은 조금씩 달라요. 먼저 수나라의 경우에는 남북조를 통일을 했고 그래서 수나라는 진나라랑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대운하를 건설했고요. 그리고 고구려를 침공했던 나라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윤령 나올 때 다시 한번 또 중요하게 강조될 내용이 뭐냐면 과거시험을, 과거제를 처음으로 시행했던 나라도 바로 이 수나라라는 것도 한번 다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지역국가들로 성장해서 동아시아라고 하는 체제를 완성시켰던 나라가 사실은 당나라인데 이 당나라는 매우 국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7세기부터 10세기까지 존재했던 나라인데 수도는 장안이었고 장안에는 중국 한족, 중국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 지역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봐서 무방할 만큼 국제적이었고 이 당나라 시기에 한자, 유교, 불교, 윤령이 완성됨으로써 그리고 주변 국가에게 퍼져나감으로써 사실상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는 체제가 완성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나라에 있었을 당시 통일신라도 있었고 일본의 나라 시대나 헤이안 시대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당나라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당시 외교 관계가 당나라를 중심으로 흘러갔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유목민족 국가 면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잠깐만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럼 이 기간 동안에 한반도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만 보면 한국은 우리 한반도에서는 당시 삼국시대였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빠졌긴 한데 이 당시 먼저 등장했던 부여도 있었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었는데 한국사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구려는 설립했던 인물이 주몽이었죠. 그리고 백제는 온조였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었냐면 인구 이동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건국설화를 보면 부여족의 일파가 남쪽으로 남하에서 고구려를 세웠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온조설화를 보면 바로 고구려에서 이주민이 내려와 비류와 온조라는 인물이 각각 인천과 서울 지역에 국가를 세웠는데 결국 서울 지역에 있던 국가에 의해서 나라가 성립이 되었다. 그 나라 백제다라고 해서 서로 각각 국가가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도 알 수 있냐면 무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는 무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신라는 고조선 유민과 토착민에 의해서 발전했고 사라국에서 발전했던 나라고 나중에 6세기 지증왕 와서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바꾸게 되었다. 한국사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가야의 경우에는 변한 6국이 변한 12국이 가야 6국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철기를 많이 생산했던 나라였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생산됐던 철기를 낙랑과 한반도 서북부 외에 전파했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각 국가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4세기 말 광개토대왕부터 시작해서 장수왕이 이르는 시기까지 영토가 매우 넓어져서 랴오동 반도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한강을 차지했고 그리고 중국 남북조와 교류했으며 돌궐 배회 백제와 교류했다. 백제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4세기에 가장 발전한 시기였죠. 그래서 어떤 왕을 기억해야 되냐면 고이왕이라고 하는 체제를 정비한 왕 이후에 4세기에 근초고왕이 있었고 이 당시 영토가 넓어지고 고구려의 침공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5세기 고구려가 강성해지면서 이 고구려의 침공에 대비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에서도 봤었냐면 조공과 책봉의 외교에서 고구려가 실리적으로 남북조, 남조와 북조 모두의 외교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결국 백제는 구원 요청에 실패했고 개로왕은 사망하고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고 원래 어디였는데 원래는 한강이었는데 웅진으로 옮기고 그 이후로 다시 부흥하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난다. 무령왕, 성왕. 이 중에 무령왕 같은 경우는 남조와 외와 연결했는데 중국 남조와 연결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도 알 수 있냐면 그의 무덤, 무령, 왕릉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벽돌 형태이기 때문에 당시 백제가 중국 남조와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말을 할 수도 있더라라고 했고요. 신라의 경우에는 발전이 더디죠. 그래서 광개토대왕 때는 신라에 침공한 외를 막기 위해 광개토대왕이 군사를 파견하기도 했다. 그 증거는 호우명 그릇에서 알 수 있더라. 아이고. 호우명 그릇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한국사에서 봤었던 거고 그러다가 중요한 왕은 지증, 법흥, 진흥왕으로서 한강 유역을 진흥왕 때 찾으며 정복하며 중국과 직접 수나라, 당나라와 직접적으로 교류하게 되었다. 결국 나당연합이 체결되고 이 나당연합군은 백제와 고구려를 각각 멸망시키는데 660년에 백제 멸망,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한국사에서 그 이후에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 연결되는데 이 와중에 지금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사에서 중요하게 바라보는 전쟁은 바로 백강전투였어요. 백강전투. 우리가 교과서 51쪽에서도 봤던 내용이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신라의 삼국통일전쟁은 단순히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이라기보다는 동아시아 각국이 참전한 국제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데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당나라뿐만 아니라 외가 백제 부흥운동을 돕기 위해서 나섰던 전투가 백강전투였고 물론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백제는 멸망했지만 어쨌든 이 전투가 단순하게 한반도 내의 전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도 안승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신라와 당나라가 나왔는데 이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벌였고 매소성 전투, 기볼포 전투에서 각각 승리하면서 신라가 삼국통일의 왕좌를 차지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한데 우리가 한국사에서는 그렇게 넘어가지만 동아시아에서 꼭 봐야 되는 내용은 요 나당전쟁이 일어날 당시 누가 있냐? 토본이라는 국가가 있더라. 바로 중국
서부에 위치해 있었던 이 토번이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며 주변에 있던 국가인 당나라와 친밀했던 토요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왕 송첸캄포 왕이었고 지금의 티베트 지역, 지금의 티베트 지역의 중심인 라싸를 중심으로 토번이 성장을 했던 시기가 바로 나당 전쟁과 같은 시기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당 전쟁에 당나라가 모든 힘을 쏟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신라의 삼국통일 전쟁이 또다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뿐만 아니라 당나라뿐만 아니라 왜뿐만 아니라 토번까지도 서로 영향을 미쳤던 국제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토번은 비단길을 장악하며 당나라를 당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로 인해서 당나라에서는 화친을 위해서 번부에 보냈던 공주 변방에 보냈던 공주를 보냈으니 문성공주를 송첸캄포와 결혼시키며 평화를 도모하고자 해야겠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이미 교과서를 통해서 만나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송첸캄포와 문성공주도 볼 수 있는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교과서 54페이지를 보면 토번의 왕 송첸캄포와 네팔공주와 당나라의 문성공주가 함께 조각되어 있는 조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유목민족 국가를 조금은 손쉽게 지나가는 경향이 있지만 매우 중요한 동아시아에서의 영향을 미쳤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잠깐 그냥 지나쳤는데 우리 유목민족 국가 중에 가장 처음 해봤던 국가, 민족은 바로 진나라, 한나라 당시 있었던 흉노였었어요. 그 이후에 여러 민족으로 갈라지는데 그 가운데 4세기의 유연이라고 하는 북방 유목민족이 강성했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6세기부터 8세기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돌고리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돌고는 당시의 왕의 명칭을 카간 또는 한자어로 그대로 읽으면 가한이라는 칭호를 썼어요. 그럼 카간이나 가한이라고 하는 칭호가 나온다? 그러면 돌고리라는 걸 볼 수 있고 이 돌고리 우리 한국사 할 때도 고구려와 친밀한 관계 이렇게 해서 나오지만 돌고리 사실은 두 개로 분화되어 있었고 동돌골, 서돌골로 각각 분화되어 있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사에서 나오는 돌골은 바로 이 동돌골입니다. 이 동돌골은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긴 비석을 하나 세웠는데 퀼테긴이라는 장군의 비, 퀼테긴 비예요. 멈추면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끊임없이 이동하고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가지고 있는 비석인데 이 비석에서 눈여겨볼 것은 유목민족 최초로 고유문자를 사용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돌골 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 위구르라는 민족도 있습니다. 토번도 있었네요. 때문에 당나라가 있었을 당시에 유목민족 국가는 보통 돌골, 토번, 위구르 해서 각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 이제 신라의 삼국통일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통일신라와 발이라고 하는 지역 국가가 각각 등장을 했다. 그래서 7세기 이후에 8세기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 사회를 보면 당, 발해, 통일신라가 있는 거고요. 발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사에서 보면 4명의 왕을 중심으로 봐요. 어떤 걸 보냐면 먼저 발해를 세웠던 고조, 대조역 그리고 당나라와 대립했던 무왕보고요. 당나라와 대립했고 그의 아들 8세기의 당나라의 문왕은 거꾸로 당나라와 신선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전성기의 왕 선왕은 당시 당나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었다.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도 보고 있습니다. 요 발해의 세부 내용들을 좀 보면 먼저 발해의 수도는 상경성이라는 곳이었는데 상경성의 모습을 보면 장안성과 흡사하대요. 이것도 우리가 배웠죠. 교과서 53페이지를 보면 당나라의 장안성과 발해의 상경성이 같이 나오는데 똑같이 바둑판 형태의 모양의 북부지방에는 궁성을 두고 궁성과 도성의 정문을 연결하는 주작대로라고 하는 큰 길이 있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뒤에 윤령할 때 다시 나오겠지만
당나라의 중앙정치 조직이 삼성육부제인데 바로 당나라 영향을 받았음을 또다시 볼 수가 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일본과의 교류, 신라와도 교류를 했다. 그래서 일본도 신라도와 같은 길도 남아있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통일신라에서는 이후에 이제 불교나 유교할 때 다시 등장을 하겠지만 유명한 인물들이 있죠. 최치현이랄지 장보고랄지 해초랄지 의상과 같은 인물들 전부 다 통일신라 때 인물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사의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조금 어려운 일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3세기 경에 30여 개국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 히미코라고 하는 여왕이 다스리는 야마타이국이 세력이 강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중국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고, 위나라로부터 친위외왕이라는 칭호, 책봉을 받았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4세기경이 되면 왜, 이게 왜자예요, 한자로. 이걸 읽으면 야마토가 되는데, 4세기부터 6세기 사이에 야마토라는 지역에 하나의 통일된 정권이 등으로선 것으로 보여요. 아마도 이들을 발전시켰던 것은 도래인, 또는 지금 현재 우리 교과서에서 쓰고 있는 것은 외로 넘어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이고 이게 아닌데요. 외로 넘어온 사람들에서 도외인이라고도 지칭하는 도외인들이 넘어와서 야마토 정권이나 아스카 문화를 발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도외인 외인후 중요하고요. 이들이 사용했던 무덤, 이 야마토 정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야마토 정권과 아스카 시대에 가장 대비되는 특징이 있다면, 야마토 정권 때는 거대한 문화를 무덤을 만들었어요. 거대한 무덤, 전방 후원분, 몇 차례 얘기했죠. 앞에는 네모나고 뒤에는 동그란 거대 문화를 무덤을 만들다가 6세기 말에 이르러서 불교 문화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아스카 시대가 되면 불교 문화로 바뀝니다. 전방 후원분 문화에서 불교 문화로 바뀌는 것이 야마토 정권과 아스카 시대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고, 도레인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영토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규슈, 시코쿠, 혼슈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규슈 지방이나 근기 지방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동쪽으로 세력을 확대하며 야마토 정권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내용에서 좀 빠진 것 같은데, 이 당시 야마토 정권의 특징은 각 지방에 유력 세력이 있어요. 우린 그들을 호족이라는데, 호족들에게 정권 차원에서 시와 성을 부여하는 시성 정책을 쓰기도 했고, 도레인의 영향을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이키토기. 한반도 남부와 교류를 하면서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 세이키토기는 어느 나라의 토기와 비슷하다고 했죠. 가야토기와 매우 흡사하다라고, 똑같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6세기 말에 정권을 잡는 사람이 일본의 왕 덴노가 아니라 쇼토쿠 태자, 성덕 태자라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일본의 문화가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때문에 일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호하는 인물이, 일본 인물이 쇼토쿠 태자라는 사람이고, 불교 문화를 활발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율령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645년에 그래서 다이카 개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적어도 늦어도 7세기부터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명칭, 이제 외라는 명칭에서 일본으로 바뀌게 됐고, 왕을 부르는 명칭도 덴노, 천황이라는 칭호로 바뀌게 됐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수입하기 위해서, 들여오기 위해서 견수사, 수나라로 보내거나, 견당사, 당나라로 사신을 보내거나, 또는 견신라사, 신라로 사절단을 보내는 모습을 보였던 시대입니다. 자, 그러다 8세기가 되면 헤이조교, 헤이조의 교, 경, 이게 성이라는 뜻인데, 아니 수도라는 뜻인데, 장안성을 모방해서 헤이조교를 만들었는데, 그 지방이 나라라는 지방이기 때문에 나라시대라고 부르고, 이 나라시대 때를 대표하는 인물은 아베노 나카마로나 감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게
과거에서는 과거에 바뀌기 전 교육과정에서는 조금은 봤던 내용인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좀 빠진 내용 같은데 아베노 나카마로라는 사람이나 앞에 있던 최치원이라는 인물, 장보고라는 인물, 해초라는 인물, 의상이라는 인물 다 왜 봤냐면 모두 다 이 당시가 인구 이동이 있었던 시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국가로 형성되지만 당시 활발한 교류를 했기 때문에 국가를 넘어선 이동을 보여주는데 최치원 빈곤과 당나라의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죠. 장보고 청해진을 설치해서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거대 해양 도시를 만들었고 해초 당나라를 건너가서 나중엔 인도까지 방문한 다음에 썼던 책이 왕 오천축국 전이고 의상의 경우에는 당나라에 유학 갔다가 돌아왔던 인물이죠. 사실 의상보다 더 중요한 인물은 더 유명한 인물은 원효지만 지금 이 단원 자체가 인구 이동을 보여주니까 인구 이동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아베노 나카마로는 말 그대로 아니,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바로 일본인인데 어디에 갔냐면 당나라에서 과거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베트남에 갑니다. 베트남. 응? 왜 안 터지죠? 당나라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 시험인 빈곤과에 합격한 다음에 당시 당나라가 각 지방을 다스리면 그 지방을 도호부라고 설치했는데 예를 들면 뭐 금방 망하긴 했지만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옛 고구려 땅에 설치했다는 것 뭐였냐면 안동도호부였거든요. 마찬가지로 당나라가 베트남을 계속 지배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베트남을 계속 지배하고 있었는데 당나라 시기에는 베트남에 안남도호부를 설치했어요. 그 안남도호부의 사령관 도호로 파견됐던 사람이 아베노 나카마로라는 인물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인물이고요. 감진이라는 인물은 불교할 때 다시 나올 텐데 당나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나라 사람인데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불교 전파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다가 헤이조교로 옮긴 다음에도 국가가 평화롭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일어나게 됐고 아이고 갑자기 안 써질까요? 아 잘못되어 있구나 네. 됐고 그래서 수도를 곧 100년도 안 돼서 옮깁니다. 그게 바로 헤이안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헤이안이 바로 지금의 교토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그러니까 헤이안이라는 지역에 옮겼는데 헤이안이 그 이후로 계속 수도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를 수도도시라 불러요. 수도경자의 도시도자 써서 경도라고 부르는데 경도를 일본어로 읽으면 교토죠. 그러니까 지금의 교토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8세기부터 12세기까지 일본의 천황 덴노가 머무르고 있는 장소가 헤이안이기 때문에 헤이안교라고 합니다. 헤이안교. 왜 안 써질까? 헤이안교, 헤이안 시대라고 부르고 이 당시를 대표하는 지금 다른 나라에 거주했던 인물은 엔닌이 있어요. 나중에 불교할 때 다시 나올 텐데 이 사람이 당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가서 들어가서 구한 거예요. 뭘 구하냐면 법을. 여기서 말하는 법은 불교 법을 구하기 위해 순례하며 돌아온 기록을 남기는데 누구와도 연결되냐면 바로 장보고와도 연결돼요.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엔닌 나중에 다시 보게 될 거고 한편으로는 9세기 이후로 헤이안 시대 초기에 전기에 더 이상 일본이 더 이상 일본이 당나라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당나라가 이 시기부터 왜 안 써지는 거죠? 황소의 난과 안사의 난 수업시간에 얘기했죠. 일본이 이 시기부터 아 일본이래 중국이 이 시기부터
안사인 아니라, 아이고, 안사, 알록산 사사면. 인 아니라, 또는 황소의 난과 같은, 황소의 난과 같은 절도사, 군사령관이거든요. 지방을 다스리는 군사령관의 반란으로 인해서 국가가 매우 약화되었고, 그 결과 헤이안 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견당사를 파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일본에서는 자기네 나라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그것을 국풍문화라고 얘기했고, 대표적인 국풍문화로는 가나, 바로 그들의 글자와 같은 것도 들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베트남은 전근 대세 베트남은 이제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뭐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냥 흐름상 좀 같이 본다면, 베트남 지역이 망했던, 중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던 것은 한 무제의 침략을 받은 이후에 계속 지배를 받았고, 후한 시기에는 독립을 하기 위한 운동도 벌어져요. 증짝과 증이라는 자매의 독립운동이 벌어지지만 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쭉 대략 1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쭉 받다가, 그 가운데 당나라 때는 안남 도우부와 같은 것도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국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중국 사람만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외국인들도 관리를 지켜요. 최치현이나 아베노 나카모로를 보면 알겠지만, 베트남에서도 크언콩푸 크언콩푹이라는 형제가 당나라의 고위 관리를 지낼 만큼 베트남 내에서도 이렇게 중국 당나라의 관리를 하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세기에 응오라는 성씨를 가지고 있는 응오구엔에 의해서 당나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대략 1000년 만에 독립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진왕조, 계속 이제 중국, 베트남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마지막 그룹에 안 써줘가지고 좀 답답하긴 한데, 자, 이것으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했던 제3강 인구 이동과 전쟁이라는 부분을 봤습니다.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 봤던 내용들을 좀 생각하면서 봐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 학습지에서 봤던 내용을 지금 이 내용과 교차해서 봤을 때 보다 더좀더 생생하게 당시의 동아시아가 보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조공과 책봉을 중심으로 한 관계였죠. 이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